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은 총 3,275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규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이 분양가 문제 등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분양이 줄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62.9:1로 작년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입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마포구와 광진구의 아파트도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은 각각 5,032만 원과 5,01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서울 주요 상권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MZ세대들을 겨냥한 강남 상권 임대료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도산대로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지난해 1분기보다 1.7% 올랐고 압구정 역시 1.1% 상승했습니다. 반면 명동 중대형 상가 임대료의 경우 같은 기간 1제곱미터당 3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김지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 넘는 서울의 아파트는 강남 서초 송파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마포구와 광진구도 추가됐습니다. 이렇듯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에 대한 피로감과 또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과 금리 인상, 게다가 대선 등의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3-2668번으로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고요. 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커리어 우먼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권호숙 대표님이 오피스텔 열풍 지속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는 경쟁력이 말도 못하게 높으죠. 오피스텔에 대한 경쟁 청량률이 점점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의 열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이 많은 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이미 전매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전매가 되지가 않죠. 하지만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잇따라 흥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평균 1312대. 굉장히 높죠. 1000대가 넘는다는 오피스텔 경쟁률이 아파트 경쟁률 못지않다는 것인데요. 이 경쟁률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보시면 청약이 점점 어려워져 있는 아파트 대신에 오피스텔이 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피스텔도 대체 수요지인 주택이죠. 주택 대체로 수요가 가능한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내진 장만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이 옛날에 과거에는 1, 2인 오피스텔이라면 이제는 가족이
주고 할 수 있는 3, 4인용의 오피스텔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대체지로 또 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 아파트 대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핫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전국입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18년, 19년, 20년, 21년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 10월 10일 날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 실제 거래 가격을 보시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시면 계속 증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1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오피스텔 매매 건수를 보면 5만 건수가 이미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6년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에 최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게 마지막 달인데요. 거래량이 더욱 높아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미 파주라든지 송도의 오피스텔을 청약을 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한 것으로 나오고요. 특히 이제 2006년도부터 2011년도에는 임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량이 많았죠. 과거의 오피스텔 보시게 되면 차익형보다는 아무래도 수익형에 가까운 것이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차익형, 수익형이 다 가능한 이러한 주거의 대체 이 상품이 되다 보니까 2012년부터 14년도에는 사실 수익률도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15년도부터 18년도에는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를 했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제 18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대체로 오피스텔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심했죠.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에 대체로 오피스텔이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아파트와는 또 다르게 이 대출에 대한 완화가 훨씬 더 쉽죠. 70%에서 9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완화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4.6%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한 메리트가 또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택은 1주택자 경우에는 1.3%지만은 그 이외 2주택, 3주택 경우에는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유수하고 상관없이 4.6%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선호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인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1인 가구들이 많이 사용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이제는 3인이나 4인 가족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청약 통장이라든지 거주 제한이라든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오피스텔을 청약이 가능한 점이 또한 오피스텔 주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고급화가 점점 되고 있죠. 3베이, 4베이 뿐만 아니라 복층형과 테라스, 또는 풀옵션, 커뮤니티 시설까지 아파트 못지않은 이런 시설이라든지 규모가 전혀 손색이 없는 점이 또한 오피스텔을 선호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곳이고요. 오피스텔 바닥 허용 면적을 보시면 옛날에는 85제곱미터에서 120까지 상향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지역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 브랜드에 따라서 추후에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이런 단지들이 이제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오피스텔은 사면 투자 가치가 없어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파트 못지않게 브랜드라든지 입지라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수요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에 개발이라든지 이루어지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가 주택 못지않는 아파트 못지않는 이러한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되기 때문에 또한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이 전매 제한이 전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면 오피스텔은 특히 100실 미만 같은 오피스텔은 굉장히 선호하는 단지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주택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오피스텔의 인기는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어숙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진단 만나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봤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3호선 지나는 지축형 역세권이고요. 복층형 3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권우숙 대표님이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복층형 3룸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 체크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이나은입니다. 나은 씨, 네.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앞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 맞나요? 맞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삼풍지구와 더불어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근데 여기가 저는 왜 핫한지 잘 모르겠는 게 오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사 현장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오산이에요. 그런가요? 네,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2만 명 입주, 네. 서울생활권, 북한산, 창릉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메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메모할 필요 없고 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봐요. 가요. 현재 지축역 주변은 온통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신도시인 지축지구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뒤에 약 2만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다리 하나를 두고 서울시 은평구와 마주하고 있어 뛰어난 서울 접근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3호선 지축역과 두 정거장 거리인 연신내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현재 지축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는 지하철 이용 시 약 1시간 정도 걸리지만 향후 GTX A노선을 이용한다면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축지구만의 특별한 매력, 바로 다른 곳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편리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짜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초대형 쇼핑몰이죠. 스타 땡땡입니다. 여기가 그 바로 고양시와 하남시 집값 상승의 주범 그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쇼핑몰이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나은 씨 생각해보세요. 일단 쇼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 근처에 있으면 정말 좋긴 한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카드값 걱정 아직 이릅니다. 뭐가 또 더 있나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면 농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트죠. 땡나루마트가 위치해 있고요. 또 저쪽으로 가시면 고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구 쇼핑몰 땡케아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좋을 대형 쇼핑몰이 주변에 3개나 위치하고 있는 지축지구. 특히 신도시가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지축지구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은 물론이고 GTX 등 다양한 교통호재와 대형 쇼핑몰이 있는 완성된 생활 인프라. 거기에 북한산 조망과 창릉천 산책로라는 쾌적한 환경까지 갖춘 이곳.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주목해 보시죠. 자,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입지와 그리고 호재 부분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축역입니다. 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축역에서 도보로 30초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초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은평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이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지구는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흥지구와 삼성지구, 지축지구의 3개 지구의 고향의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이죠. 원흥지구와 삼성지구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도시가 완성이 돼 있는 지역이고요. 지축지구는 이제 시작이 되는 미완성 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이 얼만큼 가까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서 정말 높은 집값 상승률에 못 이겨서 서울을 이탈하시는 분들이 제일 접근하기가 좋은 곳이 바로 지축지구죠. 이 지축지구는 굉장히 생소한 역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피스텔을 함으로써 처음 알았는데요. 보통 지축역은 과거에 보시면 지축역에 지하철 차량 키지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했던 역이 지축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상주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로 개인적인 지축역이 아니라 근로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지축역이었는데 이제는 택지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이 많은 곳이 바로 지축역입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일자리가 없으면 또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만큼 집값 상승률이 더딘데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인력과 고용 인력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숙사가 함께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이 집산업은 공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택이 대용으로 쓰는 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핫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오피스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지축에도 아파트 가격이 보통 한 10억대에 와닿기 때문에 보통 서울에서 사는 분들은 지방은 굉장히 저렴할 것이다. 경기권은 굉장히 서울보다가 낮을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요. 이 지역은 서울의 인접지역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파트값도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오피스텔은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하단에는 창릉 신도시가 예정이고 우측에는 서울 뉴타운 은평지역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지리적으로 봐서 지금 3호선이 이어지고 있는 노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과 GTS-A 노선이 교통의 호재로 안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에 근접하고 있지만은 이 수도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의 녹지가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이 창릉천을 비롯해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산책하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근거리에 보시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은 골프장도 굉장히 많이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울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죠. 굉장히 큰 공원과 문화유산이 함께 놓일 수 있는 이러한 근거리에 바로 가까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사계절을 내 집에서 북한산의 풍경과 경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이 주층역에서 초역세권 30분 거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의 대체 지역인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죠. 방 3개인 주택으로 가름할 수 있는 이러한 입지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축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호재와 관련한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호재는 지축역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초역세권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자리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자연환경, 교통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 택지 개발에 대한 의미라 부동산의 가치가 전혀 물거품이 되지만은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쇼핑센터와 집산업센터, 특히 집산업센터는 도보에서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 위치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7천에서 8천명이 상주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 잡고 있는 상주 인구들은 임대 수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 북한산의 자연환경과 창릉천을 비롯해서 소롱을 해서 자연에 주는 공세권, 숲세권, 역세권, 몰세권이 다 몰려있는 이러한 개발 호재와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통에 대한 효정을 보시게 되면 이 무엇보다 파주 운정역에서 하성시 동창까지 이어주는 강력 급행 철도는 지하철의 3배 속도의
빠르죠. 거기에 따라서 일산에 서울까지 14분대로 단축이 되고 삼성이죠. 강남 20분대로 단축이 됩니다. 굉장히 출퇴근의 해소라든지 이른 시간으로 서울을 진입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교통이 주는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GTS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른 사업이 GTS-A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4년도에 신안산선과 함께 개통이 될 예정이고 본 오피스텔도 거기 맞춰서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맞물리는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집가 상승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분당선의 연장선을 보시면 광교, 분당, 판교를 거쳐서 강남역까지 이어주는 이런 한급 노선입니다. 한급 노선은 강남을 지나는 노선 중에 신분당선, 이 신안산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가적으로 인기가 많은 노선 중에 한 곳이고요. 그 노선을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정말 집가 상승이 눈앞에 계속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용산과 고양, 삼성을 이어주는 급행 철도망을 비롯해서 이러한 삼성 지구까지 3기 신도시 또한 원흥 지구까지 신주택 도시죠. 신도시가 생기는 신주택 공급망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통망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축 시간을 보시면 15분에서 25분 내에 단축이 되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가 끊임없이 지켜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선 역시 마찬가지로 고양시청에서 덕양구를 지나 신도시 6호선 세절역까지 이어주는 경전철인데요. 2월 달에 타당성의 검토한 후에 5개월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발빠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울의 접근성이 더더욱 향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노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고양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주는 게 25분 단축이 됩니다. 50분이 걸리던 것이 25분 단축이 되는 이러한 교통의 호재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지충역을 이용했던 이러한 차량 기지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송역에서 지충역까지 이 발전을 막고 있는 부지입니다. 굉장히 큰 부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그 부지의 집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집가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3호선인 지금 운행되고 있는 파주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 역시 이 개발에 대한 큰 기대 사업으로 하나를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축에서 은평 뉴타운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서울에 접경하고 있는 은평시구인데요. 이 다리 교량이 하나 놓아짐으로써 건립이 됨으로써 더더욱 접근성이 가까워집니다. 이 교량을 통해가지고 마포구라든지 은평 이런 지역의 서울의 접근성이 훨씬 빨라지고 훨씬 더 빠른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마포라든지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접근성이 고양시에 위치하지만은 생활권은 사실 서울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방이 3개인 주거 대책으로 오피스텔인데요. 3억 2,800에서 3억 8,200만 원입니다. 실제로 방 3개의 아파트를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은 추후에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2,800에서 3,200이지만은 실제로 투자 금액을 보시면 1,000만 원 이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월세는 2천에 10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살펴드리면 교통 환경 또한 생활 환경 이런 모든 배후 수요까지 주택 가격 상승을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권우숙 대표님의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개 잘 받았습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권우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발 빠르고 정확한 정보 필요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느 지역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많은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강남 개발 중심에 위치해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과 그리고 많은 풍부한 학군 수요와 그리고 주변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정근 팀장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원룸과 불량 원룸의 구조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대표적으로 1인 가구 수가 참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들어볼까요? 예,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에서 좀 입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역삼역과 강남역 중간쯤에 위치해 있으며 테란로 중심부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삼역까지는 도보 3분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는 전철역, 지하철과 가까운 거리에 투자를 하셔야지 그만큼 임대 수요와 그리고 매가 상승까지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도보 한 5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환승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강북권역이나 경기도 권역까지도 빨리 그리고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많은 버스 노선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 버스 노선과 광역버스 노선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되게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남역 주변으로는 많은 브랜드들의 안테나 샵들이 들어와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변으로 또 각종 먹거리 상권까지도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전문 세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나이대의 인구들이 유입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상권이 개발이 잘 돼 있다라고 보시고, 그거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쪽 오피스텔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삼성타운과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뭐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롯데칠성 창고 부지와 그리고 코롱 스플렉스 부지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잘 갖추어져 있는 개발 호재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언주역, 그러니까 흔히들 알고 있으신 지하철 9호선 한금 노선이 위치해 있는데, 그 주변으로는 차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특구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료 특구지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서 굉장히 예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많은 관광 상품들과 그리고 의료 시설들과 협업을 해서 외국에 있는 관광객까지도 유입이 되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조금 외국인들이 유입은 적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잠잠해진다면은 많은 외국인 인구까지도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르넥상스 호텔 같은 경우 이번에 센터필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동으로 개발이 되어서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주변 상권과 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역 주변으로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국제뷰로 복합지구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현대 GBC 그리고 마이스 산업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앞으로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에서도 1인 가구 수요가 제일 많은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은 소형 주택들과 그리고 평형이 작은 오피스텔들의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만큼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세 가구 중 한 가구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1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풍부한 직장인 수요로 인해서 소형 주택과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작은 원룸과 분리형 원룸 이런 정도의 사이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꾸준한 집값 상승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은 집값 상승이 10년이나 5년 뒤에는 안 되거나 보합세를 유지한다라고 흔히들 알고 계신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오피스텔들도 지금도 꾸준하게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토지가가 받침을 해주기 때문인데 지금 토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 구옥들 아니면은 오래된 오피스텔들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매매가나 집가가 오르고 있다. 그만큼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수익형에 대해서만 체크하지 마시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익형과 차익형까지 같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란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테란노 같은 경우 각종 기업들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삼성 SDI 그리고 NC소프트, 구글, 코리아 등 IT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 많이 들어와 있고 그에 관련된 작은 기업들과 그리고 신생 IT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픽처스 코리아와 쇼박스 대형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소형 이제 신생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대와 30대 직장인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장인 나이대가 30대인데 이 30대 같은 경우는 1인 소형 가구나 아니면 작은 평형대 1인 가구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는 입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소식들 전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뭐 개발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 지금 두 개의 동으로 센터필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센터필드 두 개의 동으로 개발이 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입주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6층 건물과 35층 건물 중 36층 건물에는 조선 펠릭스 호텔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250여 개의 객실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3층과 4층 부분에는 300명 이상의 인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연회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는 상업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나머지 오피스텔 공간 같은 경우는 총 5만여 평이 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거기에 상주할 인원 예상 인원은 한 2만 8천여 명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뭐 대기업들도 들어와 있지만 그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변 상권의 개발과 앞으로의 인구 유입은 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대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타운 옆에 위치한 롯데칠성 창고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칠성 창고부지와 코롱부지가 있는데 코롱부지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롱 스플렉스 부지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롯데칠성 창고부지도 개발이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여기에 개발로 인해서 상권, 주변 상권이 충분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고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숙세권 환경과 공원 부지까지 갖추어져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가장 큰 개발 호재 중 하나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여러 가지 개발 중
개발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 운동장을 주변으로 개발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운동장을 주변으로 야구장과 그리고 수변 공간 그리고 각종 전시 시설과 컨벤션 시설 그리고 호텔까지 들어오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다면은 많은 편의 시설과 그리고 숲세권 환경까지 그리고 수변 공간까지 갖추게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많은 주변 상권까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한전부지 개발 같은 경우는 현대 자동차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셔서 현대 GBC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룹 통합 사업과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그리고 호텔과 각종 편의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 개발로 인해서만 1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고용 창출 효과를 보게 된다면은 인구 유입은 물론 주변 강남의 전역의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개발 중 하나가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부에 위치한 도로를 지하부로 옮기면서 지상부에는 편의시설과 그리고 공원이 조성되며 1층에는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코엑스와 그리고 현대 GBC로 연결이 되면서 지하 거대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도심공항터미널과 버스 환승터미널 그리고 통합역사 등이 들어올 예정이며, 거기에는 KTX와 그리고 GTS A노선, C노선 그리고 많은 버스 노선들의 환승센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조성이 된다고 하면, 개발이 된다고 하면 하루 이용객만 해도 70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많은 인구의 유입은 물론 이곳을 이용해서 타 지역으로도 보다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강남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 시세와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삼동 주변 시세는 어떤가요? 예, 매매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매매 금액은 3억 1,700만 원서부터 4억 6,3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 예상 금액은 임대 금액 2억 6천만 원서부터 3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상 금액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5,7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 투자 시에는 임대금액 보증금 2천만 원을 이용하셔서 월 105에서 135만 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예상 금액 2억 4천만 원서부터 3억 4천만 원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 5,700만 원에서부터 1억 300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예,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란노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풍부한 직장인 수요로 인해서 임차인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공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만큼 공실 걱정이 없음으로써 나중에 매매까지도 충분히 수혜를 보실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맞춰진 월세와 전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맞춰진 전세와 월세로 인해서 지금 투자를 바로 하신다 그러면은 바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중요한 투자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에서는 볼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강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권들이 확보가 안 되지만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후면부로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충분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를 같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형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지역의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이 지역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요. 서초구 서초동 지역 입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서초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교육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보로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환승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경부고속도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상부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5분 안에 숲세권 환경 공원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대법원과 그리고 남부터미널 그리고 예술의 전당과 각종 종합병원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대형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편의시설들을 충분히 잘 누리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용하셔서는 서리풀 공원까지 한 5분 거리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는 정보사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각종 공원 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공원 아래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었는데 서리풀 터널 같은 경우는 서초역이 개통되고 나서 한 36년 만에 개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년 동안 이쪽에서 이동을 하시려면은 한 20분 가량을 우회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터널이 뚫리면서 그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짐으로써 집값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향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서초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우성아파트 사거리 같은 경우 약 5천여 세대의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레미안 STG-S나 그리고 그랑자이 같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였고 앞으로도 그런 재건축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서 주변 네, 위치한 다세대 주택들과 개인주택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들의 꾸준한 집값 상승을 가지고 오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군들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많은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주변으로는 명문 학군인 서초고등학교와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많은 매매 수요와 그리고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지역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호재 부분 짚어주시죠. 예,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각종 문화시설과 예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전당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지금 한강에 위치한 세빛성까지 총 3.7km에 달하는 거리에 아트밸리 가로수길을 조성한다라는 개발을 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아트밸리 가로수길에는 각종 전시와 그리고 공연 그리고 세계적인 먹거리 시설들을 잘 갖추어서 많은 인구들을 유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는 외국 관광객들과 그리고 국내의 각종 예술과 문화를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까지도 유입을 해서 이 주변 상권을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예술과 문화를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경부고속도로 옆에 위치하는 롯데칠성 창고 부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부지만 해도 지금 롯데칠성 창고 부지와 그리고 코롱 부지 그리고 라이온 미싱 부지가 합쳐져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강남의 큰 개발 중에 하나인 현대사옥 부지보다도 더 큰 토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개발로 인해서 많은 상권들이 주변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 그 다세대 주택의 임대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아까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상부에는 공원들과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업시설들에는 많은 인구가 또 유입이 될 수 있고 공원들로 인해서 녹지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도보 5분 거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숲세권 환경까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하부로
도로가 이동을 함으로써 지금의 이동 시간에서 한 25분, 그러니까 3배 정도의 단축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까지 차를 이용하셔서 5분으로 이동을 가능하신데 5분 만에 강북권역이나 경기권역 그리고 기타 지역까지도 충분히 빨리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위치해 있는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음으로써 이용객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서초구와 강남구 통틀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노른자 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부터미널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각종 터미널 시설과 그리고 호텔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쇼핑몰까지 들어올 예정이어서 많은 인구의 유입은 물론 주변 상권의 개발 그리고 활발한 인구 유입과 상권의 개발까지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 주변의 시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매매 금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초동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은 5억 4,500서부터 6억 8,5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4억 9,500에서 6억 1,500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투자 시에는 5천만 원에서부터 6천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월세는 120에서 15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3억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세까지 분석해 봤는데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서초동 같은 경우도 투자 전략을 좀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주변으로 고급 주택들이 잘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단독주택 빌리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세대 주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에 도로의 폭이 12m 도로 폭을 갖추고 있어서 오셔서 보신다 보면은 탁 트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명문 학군들이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마포에서 거주하고 있으시지만 자녀분 때문에 서초동으로 좀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만큼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풍부한 학군 수요가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테라스 세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테라스 세대가 보편적으로는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테라스 세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오셔서 테라스 세대를 직접 보신다 그러면은 마음에 드실 거고 그만큼 테라스 세대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꾸준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까지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정근 팀장님,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정근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953-2668번, 문자번호 013-3366-0110번, 그리고 노란톡방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